현재 인천에는 외국인 근로자 3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천여 명이 취업기간 만료로 올해 안에 출국하게 돼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 부족의 약점을 잡고 기업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김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콘크리트 벽돌 공장은 최근 2년 새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교체됐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천받아 일을 시켰지만 입사 서너 달 만에 임금을 올려달라는 바람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회사의 약점을 이용해 무작정 임금을 올려달라고 배짱을 부리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서너 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시켜 정작 일을 제대로 시켜보려 했던 회사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1시간에 4,320원, 하루 평균 8시간, 잔업 3시간에 더하면 이곳 공장에서는 한 달 평균 170만 원을 가정하는 셈이라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조금만 저기 하면 돈을 돈 올려달라. 아니 못 일을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키면 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고 가슴이 쑥댕이가 되죠. 쑥댕이가. 외국인들이 갈수록 근로 조건을 따져가며 직장을 옮기는 데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보다 외국인 수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주된 요인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로 매년 근로자 입국 허용 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고용을 위해 입국 허용된 인원은 2007년 10만 9천여 명에서 올해는 4만 8천여 명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인 근로자가 있기 때문도 그렇고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현재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수요하고요. 내국인 고용 사정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들도 들어와 있는 동포들도 고려를 하고요. 하지만 우리말을 할 줄 아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임금이 내국의 수준으로 크게 오르면서 인력 대체 효과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진 노동시장을 다시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선 부득이 이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와 국내 3대 업종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 생산 노동 현장에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를 대폭 완화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